네, 안녕하세요. 콘텐츠 마스터 김유성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나 해주셨는데요. 대체 콘텐츠 마스터가 어떠한 일을 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져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콘텐츠 마스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콘텐츠 마스터는요, 기본적으로 콘텐츠 생산, 관리, 최적화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전문가입니다. 콘텐츠 마스터의 주요 역할은요, 고품질의 콘텐츠를 창조하고 관장하는 동시에 기업이나 프로젝트의 전체적인 콘텐츠 비전 및 전략을 제시하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마스터는 일반적으로 다양한 콘텐츠 형식을 다루고 있고요. 텍스트, 이미지, 비디오, 오디오 등의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편집하고 최적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SEO와 같은 기술, 전략을 활용해서 콘텐츠가 관련 대상에서 더 잘 관찰하고 검색될 수 있도록 보장을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채널 및 매체에 맞게 콘텐츠를 가공하고 관련 법률 및 저작권 정책을 준수하는 것 역시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겠죠. 분석 및 데이터를 사용하여 콘텐츠의 성과를 추적 및 측정을 하고요. 개선사항을 파악하여서 최적화 작업을 수행하는 것도 콘텐츠 마스터의 역할에 속하기도 합니다. 콘텐츠 마스터는 종종 콘텐츠 제작자, 에디터, 디자이너 등의 팀을 이끄는 역할을 수행하고 팀원들 간의 조화롭고 효과적인 업무 진행을 관리하며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콘텐츠 마스터가 갖추어야 할 소양 그리고 연봉은 어떨까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 마스터가 되기 위해서는 창의력이 풍부하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내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시장 동향과 소비자의 선호를 파악하는 능력이 필요하고요. 커뮤니케이션과 협업 능력도 중요합니다. 정확한 분석과 계획 능력은 물론이고 다양한 디지털 도구와 소프트웨어를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콘텐츠 마스터의 급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와 경험 그리고 고용되는 회사의 크기에 따라 다른데요. 예를 들어서 입문자의 경우에는 연봉 3만에서 4만 정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경력이 쌓이면 연봉이 더 상승하고 높은 경력의 콘텐츠 마스터들은 6만에서 8만 이상의 급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경우에는 프로젝트별로 수입을 얻게 됩니다. 프로젝트 종류나 규모에 따라서 수익이 크게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잘 보셨나요? 오늘은 최근 유망한 직업 중 하나인 콘텐츠 마스터 직업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정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콘텐츠 마스터라는 일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돈은 얼마나 벌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 콘텐츠에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들을 콘텐츠 마스터 김유성 TV에서 또 다양하게 준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